여러분 안녕하십니까? PD 주셔입니다. 가난의 굴레를 벗어던지기 위한 수단으로 한국 남성과 국제결혼을 하는 외국 여성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고 합니다. 출신 국가도 중국과 러시아를 거쳐 요즘엔 필리핀, 베트남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만은 애정 없는 매매혼의 부작용으로 불행을 겪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팔려온 신부들의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결혼 뒤의 실태, 이영백, 이동희 PD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26일 한 필리핀 여성이 아파트 하단 앞 주차장에 쓰러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하반신이 이쪽에 걸쳐져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 나무에 걸려갖고 이렇게 떨어져서 이쪽으로 부러지고. 그녀는 남편의 폭력을 피하기 위해 아파트 10층 베란다에서 추락했던 것입니다. 이런데 바로 떨어지면 부부싸움이 벌어졌다는 이웃집의 신고로 경찰까지 출동한 상황. 그러나 남편은 문을 열라는 경찰의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저희가 밖에서 들었을 때는 그 뺨 때리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짝짝하는 뺨 때리는 소리는 들리고 뭐 문을 어떻게든 강제로라도 밖에 내려야겠다고 판단하신 이유가 그렇죠. 판단을 저희는 그런 식으로 했죠. 지금 시간이 지체되니까 일단은 안에서 남편이 여자를 일방적으로 때린 같은 느낌이 들었으니까 그리고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그는 뭐 여기서 문을 강제적으로 열 만한 도구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열쇠로 열어야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일단은 경비실로 제가 내려갔죠. 결국 경찰의 출동도 그녀의 죽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올해 나이 32, 초등학교 2학년 아들까지 둔 그녀가 죽음을 선택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재 남편 유 씨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수감 중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아내가 한국 풍습에 익숙치 않고 필리핀에 친정으로 자주 돈을 붙인다는 것에 격분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위협하고 막 그러셨어요, 그러면? 위협한 것이 아니네. 그러면요? 칼로 위협했다고. 네, 그렇게 우리 같이 죽자 이렇게 말할 서로 보시려면 그런 것이지 위협한 거 아니고. 그러면 그 뭐 이렇게 폭행이나 이런 거는 그 과정에? 폭행은 했죠, 그날은. 사건 현장은 참혹했습니다. 거실에는 군데군데 핏자국이 선명히 남아있었고 침대 밑엔 사건 당시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식칼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또한 그녀가 추락했던 베란다 난간에도 핏자국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경찰 조사에서 부부싸움 중 베란다 쪽으로 달아난 아내가 돌아오지 않자 자신은 그저 거실로 돌아와 잠을 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베란다까지 가는 건 보이는데 그 거리는 안 봤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란다를 통해 밖에 내려다 보니까 보이지 않아. 저녁이니까 안 보이잖아요. 집에 와서 잠을 잤는데 경찰관이 이제 온 거죠. 자기 말은 그래요. 자기 말은. 방에 들어왔었겠죠. 그 집 안에 있었으니까. 말도 안 되죠. 그 둘이 싸움하다가 베란다로 갔는데 안 보이면은 이렇게 밑에 쳐다보고 안 보이면은 폭언할 뻔짜죠. 내려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내려가지도 않았다 이거죠. 의문으로 남겨진 부인의 죽음 앞에서 남편은 자신의 가정은 평소 단란하고 화목했다는 주장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뭐 그놈한테 술집 가서 이번 그런 걸 다 한 번을 안 해봤어요. 그만큼 사랑을 했어요. 그러나 죽은 부인의 턱 밑엔 칼에 베인 상처가 있는가 하면 시신 곳곳이 멍투성이었습니다. 사망한 지 5일 만에 장례는 치러졌습니다. 필리핀의 가족들이 시신만큼은 필리핀에 묻고 싶다고 간청했지만 그마저 남편 가족들에게 거절당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취재진은 언니의 초청으로 지난 2000년 한국에 온 동생을 통해 그녀의 결혼 생활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동생 부부가 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 찾아냈다는 종이 한 장. 각서를 쓰셨네요, 남편이. 약속 있어요, 안 때려요. 하지만 2001년 7월 14일에 작성된 이 각서에는 남편이 절대 부인에게 손찌검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무용지물이었다고 합니다.
Pero yung grabe na talaga yun. Pag hindi siya nakainom. Pag hindi nakainom, hindi pa rin. 지난 94년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건너왔던 따따 씨. 대구의 한 섬유공장 노동자로 일하던 그녀는 25세 지금의 남편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때가 띵고 po sa kahit tata para ang turing nung ikatulong. Hindi pa nagustuhan, mumurahin pa. Sa isipan na may isip kaya ginagawa niya. Aniyo, kanya iko gajigo karago. Gajigo karago요? 네, 아버지한테. 아버지한테 보여주라고 이거를.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필리핀 현지 취재를 계획 중이던 제작진에게 동생 부부는 사진 몇 장을 건네 주었습니다. 92년 어머니가 죽고 난 이후부터 따따 씨는 필리핀 가족들의 가장 노릇을 해왔다고 합니다. 22에 마닐라 봉제 공장에 취직해 돈을 벌다가 한국으로 건너간 뒤 9년 동안 줄곧 아홉 식구의 생활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가족들은 형편이 여의치 않아 한국으로 오지 못하고 필리핀에서 애만 태우고 있었습니다. This is my father. Hi. 지난 9년 동안 그녀가 필리핀의 가족들을 방문한 건 단 두 번. 가족들은 그녀의 사망 소식을 전화를 통해 전해들었다고 합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확신하고 있던 가족들에게 그녀의 죽음은 의문투성이었습니다. 그럼 pwede pa, magkipaglaban ka sa kanya para may ligtas mo yung sarili mo. So ang gusto talaga namin yung justisya ng kapatid namin. Mas hindi talaga. Kailangan namin ang justisya ng kapatid namin. Kailangan yung ano yung, kung ano yung kapatid namin, kailangan talaga mabigyan ng justisya yun. Sabi niya Esther, ito yung pinenda sa'yo. Tapos, kung pwede daw, kung interview. Kung, Okay, 전에도 그 때렸나 봐요, 따따를. 한국에서 아버지에게 전해달라며 제작진 편에 보낸 따따 씨의 살아 생전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 'Yun pala siguro ito, tingnan mo kung high pa siya, pero 'yun pala marami na siyang bumbo. Kaya pala siguro hindi na parating tumawag yung kapatid ko dito. Ito na pala yung nangyari sa kanya. Oh, buhay pa nga 'to eh. Tapos marami na siyang bumbo. Kawawa naman yung kapatid namin. Onmomi mongtusongiin, sara saengjeone ttal. 가족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와라 siyang sinasabi kahit noon pa hanggang ngayon. Hanggang namatay siya wala siyang sinabi. 결혼해서 지금까지 맞아 다리에 들어본 적도 없고 한 적도 없어요. Kasi pag tinatanong namin siya, sabihin mabait naman, hindi naman daw siya sinasaktan. 'Yun ang alam namin. Okay. 가족들에게 이 집은 따따 씨가 남긴 유산이나 다름없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져 살던 가족들은 그녀가 보내온 돈으로 집을 수리해 작년에서야 한 대 모여 살게 된 것입니다. 이거 yung kwarto namin, mga anak ko, kaming pamilya dito. Tapos ito, binili ng kapatid ko lahat ng mga gamit dito sa kanya lahat binili. Binigyan kami ng pera para ipabili kung ano yung ipabili ng kapatid ko. 한국 남자와 만나 결혼을 했다며 사진과 함께 보내왔던 그녀의 편지 속엔 남편이 마음에 들진 않지만 가족들을 위해 결혼을 결심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아 kaso lang yung mukha ko, hindi ako maka-apply ng gobyerno, sa gobyerno. So, maraming itulong sa akin ang kapatid ko sa pagpapaaral. Ito dahil
lahat ng kailangan namin, lahat ng kailangan ko, binibigay. Yun. Maraming may tulong sa amin ng kapatid ko. Hanggang ngayon.죽기 일주일 전에도 막내동생의 대학 등록금을 붙여왔던 따따씨. 이제 가족들의 바람은 그녀의 죽음의 진실이 밝혀지는 것뿐이라고 합니다. wala kami magagawa dahil nandito lang kami sa Pilipinas. So ang kaso doon isasampa sa Korea. Paano kami magpunta doon? I am suspected that the death of my daughter is not in a condition. Yung Koreano yun, hindi talaga namin yun ipapalalabas. Habang buhay talaga yung pagkakulong niya. 네, 이 가정폭력이 불러온 어이없는 죽음이라고 합니다만 그 이면엔 가난을 면해보고자 국제결혼을 선택한 여성의 고달픈 삶이 있어 더 안타깝습니다. 이영백 PD, 지금 필리핀 현지에 이 한국 남성들과 결혼을 하고서 살지 못하고 돌아간 여성들이 꽤 있다죠? 예, 그렇습니다. 필리핀 내에서도 한국 남성들과 자국 여성들 간의 국제결혼이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인식해가고 있는 단계였습니다. 자칫하면 한국과 필리핀 간의 외교 문제로 비화될 소지도 있지 않느냐는 우려가 나올 정도로 필리핀 여성들의 피해가 만만치 않은 실정입니다. 필리핀 취재 도중 제작진은 한국으로 시집을 갔다가 도망치듯 돌아왔다는 두 여성을 만났습니다. 마닐라의 가난한 변두리 동네였습니다. 리드나, 자니스. 리드나 씨 계세요? 지난해 7월 17일 자니스와 미르나는 한국인 남성과 합동 결혼식을 올리고 같은 마을로 시집을 갔습니다. 그러나 둘은 채 두 달을 넘기지 못하고 필리핀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자니스와 미르나는 고향에 돌아와서는 가족들에게 가지 못하고 자니스를 어릴 적부터 길러주었던 이모집에 몸을 의탁하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미르나는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남편에게서 도망쳐 나올 때가 임신 2개월. 이젠 꼼짝없이 혼자 아이를 낳아 길러야 하는 처지가 돼버렸습니다. 이모 부부는 조카가 외국으로 시집을 간다고 했을 때 좀 더 말리지 못한 것을 못내 아쉬워하고 있었습니다. So parang yung gusto kong makatulong, sabi niya. E sabi ko, kahit ayaw ko, kung anong plano ng mama mo, ng ina mo, ay ng ama mo, sige, pumayag ho ako. Tapos, hindi ko naman alam magkaganyan yan eh. Nung nandun sa Korea yan, wala akong inisip kundi. Sana makauwi ang buhay kahit walang pera, kahit hindi matupad yung plano niya. Gaway ko kami magkapatid. Galit na galit ako. Janice는 신문 광고를 보고 국제결혼 알선 업체에 결혼 신청을 한 후 나흘 동안 세 번 맞선을 받았다고 합니다. 미르나도 같은 업체를 통해 Janice와 함께 맞선을 받고 둘은 같은 날 한국 남성들에게 선택된 것입니다. 그런데 임신 중이던 미르나까지 자니스와 함께 도망쳐 나오게 된 것은 한국 남편들의 음주와 계속된 학대 때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국에 시집 간 지 한두 주가 지나면서 남편에게 맞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케이 lang sa akin basta ituring siyang tao, yung hindi ba siya kakantiin. Sinasaktan ka ba doon, Jingjing? Dito nga. Sinasaktan daw ho siya. Dito nga siya. Pag nagbibiro, nakikita naman ni Mirna. So, may pasapasa ako dito, minsan dito. Basta yung pag nagbibiro, siya nanununtok. Araw-araw, minum gabi-gabi. Asawa niya. Nilock niya yung kwarto. Ikaw, sa loob? Pinagtutulungan ako ng mama niya, tsaka yung kapitbahay nila. 한국의 남편들은 그녀들에게 고향 필리핀에 보낼 편지지 한 장 살 생활비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녀들 역시 브로커를 통해 외국인과 결혼을 하는 대다수의 여성들이 그렇듯 사랑보다는 가난 때문에 선택한 결혼이었습니다. 자니스는
대학 1학년 때 학비가 없어 학교를 그만둬야 했습니다. 그때 엄마는 미싱사였고 아버지는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줄 수 있다는 말을 믿고 결혼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Sa sobrang hirap ng buhay namin, walang trabaho, magulang ko. Minsan, pumasok man ang mami ko sa trabaho, walang gawa. Tsaka puro rin utang ang mami ko doon. Ang daddy ko naman, walang trabaho. Kami magkakapatid, sumunod sa akin, tsaka ako, wala rin akong trabaho. Mahirap maghanap ng trabaho dito ngayon eh. Kaya pumayag na rin ako dito sa Korean Bachelor na yan. Sinabi ko kay Raquel kung anong problema ko. Alam naman nung sekretary nung Kevin Park eh. Kung anong problema ng pamilya ko, pera talaga. Kaya ako nag-asawa sa Korean Bachelor. Yun lang. Jungmaeobjaneun 한국인 남성과 결혼만 하면 남편이 매달 2만 페소, 우리 돈 50만 원을 필리핀 가족에게 보낸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po, ang inano po sa akin ni Raquel nito ganito eh, sabi niya, kaysa nandito yung anak mo makapag-asawa ng kung sino lang diyan. Ano? Dito ho, sabi niya ganyan. Ito po. Oh. 당시 자니스가 봤다는 결혼 알선 업체의 광고. 그것은 한국 총각들이 아름다운 필리핀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자니스는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준다는 말에 마음에도 없는 결혼을 자청한 것입니다. 와라실랑 아프리칸팅 코리아노나 마히랍. 라핫 다우 마이야만. 에이전트 통해서 들었던 상황하고 실제하고 틀린 점이 뭔지 설명해. 안 디퍼렌셜은 복분타 코 코리아. 힌디 토토이 마시나빈레. 라핫토. 21살, 24살. 두 필리핀 처녀는 약속대로 시집을 갔지만 그녀 가족들의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편들의 학대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미르나와 자니스가 장밋빛 꿈을 안고 시집을 왔던 곳은 남도의 작은 섬마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곳에서 경찰의 도움으로 간신히 필리핀 대사관과 연결돼 필리핀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제작진은 미르나의 남편과 인터뷰를 시도했지만 거부당했고 다만 시어머니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 무시 내요. 엄마랑 대양 할머니랑 예. 그 소개한 사람들이 아빠랑 소개한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아니 이런 데 와서 이렇게 이제 무시 잘 되고 하면은 이제 또 부모 생각한테 있고 하면 또 용돈 정도도 보내주고 서로 이제 오래 살면 또 오고 가고도 할 수도 있는 정도로 이제 살게만은 뭔 돈이 그렇게 많이 나와서 그렇게 육장 보내주고 왔어. 생각을 해보시오. 출산을 앞둔 미르나는 의지할 곳이 없어 마닐라에 있는 삼촌 부부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그런데 청소부로 일해 근근히 먹고 사는 삼촌과 숙모도 미르나의 존재가 부담스러운 눈치였습니다. 배를 타고 이틀을 가야 하는 섬 민드나오엔 어머니와 새아버지가 있지만 그들에게도 돌봐야 할 자녀가 10명이나 있습니다. 어머니도 미르나가 집에 오기를 원치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sa dami din ang anak ko, hindi ko rin siya pwedeng matulungan. Ano mga problema niya, pangangailangan niya. Di siyempre, pamilya ko muna ang asikasuhin ko. Sa maliit ko rin sweldo. E sa asawa ko, magkano lang din ang... Ano, tagawalis pa rin siya ng barangay. Samchon ne aydilman do 6명. 청소를 해서 아이들을 키우는 마닐라의 삼촌이나 빨래를 해서 생계를 이어가는 민다나오의 어머니나 출산을 앞둔 미르나가 편하게 기댈 곳은 없어 보입니다. 삼촌 내 아이들 보기도 그저 민망하기만 합니다. 미르나와 자니스가 한국 남성과의 결혼을 통해 벗어나고 싶었던 가난의 고통은 두 사람이 결혼에 실패하고 돌아온 뒤 더 깊어진 듯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필리핀의 많은 가난한 여성들은 외국인 남성과의 결혼이나 해외 취업을 열망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17시간 일을 해도 월급 2,000 페소,
우리 돈 5만 원이 전부인 이 여성들의 경우엔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코티한 바젯. 'Yun. Saka ano, gusto makatulong sa parents. Help the parents. Kasi pag kasi yung mga Pilipino, Pilipina, pag nagpunta ng ibang Pilipino, ng ibang bansa, umaasenso ang buhay. So, kung the chance will come, you want to also go to abroad? Willing ako. 이 여성의 말은 동남아시아 가난한 여성들이 가지는 공통된 꿈으로 비쳤습니다. 필리핀 마닐라 한켠에 자리한 코리아타운. 이곳에서 결혼 일주일째를 맞은 한 쌍의 한국 필리핀 부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직은 조금 어색한 신혼. 처음이라요. 제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분 이제 소개로 이 아가씨 여기서는 만나게 됐죠. 예, 예뻐요. 근데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잘 되세요? 제가 뉴스를 넣어서 사랑하고 서울 코리아 에덴 하우스 폴 파이브 신랑 양 씨는 42살의 이혼남이고 마냥 행복한 표정의 필리핀 신부 루스는 23살입니다. 양 씨는 아예 한 달 휴가를 내고 필리핀에 와 루스와 결혼식을 올렸다고 합니다. 아메리카, 재팬, 불고기, 넘버. 외국에 돈을 벌려고 나가기 위해 지방에서 마닐라로 올라와 있던 루스는 아예 외국 사람과의 결혼을 선택한 것입니다. Pero pag ayaw niya, di wag na. Ano magagawa ko, di ba? Hamot ko niyo, 25만 원 정도? Mapeko, di ba? 25만 원, 25만 원 정도? 그 정도 버린다. 제가 이야기 했거든요. 상여금이 이런 3개월 한 번씩 제가 하니까요. 그 정도는 여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러고 이야기했어요. 필리핀 유명 백화점에서 한 달에 보름 판매일을 하는 사촌 지간인 이 두 아가씨도 한국 남성과의 결혼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한국 남성과 결혼을 알선해주는 업체에 사진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코리아노, siguro mabait talaga sila. Gusto ko Koreano. Ayaw ko ng Pilipino. Pilipino pa rin, Pilipino nga ako, pero gusto ko maging asawa ko, Koreano. Ibang ano naman, ibang bansa. 네, 이동희 PD, 지금 필리핀에서 이렇게 문제가 되면서 국제 결혼 시장이 베트남 쪽으로 옮겨가는 추세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필리핀에 이어 이번에는 베트남의 여성들도 국제 결혼 시장에 내몰리고 있는데요. 사실 베트남에서는 이런 결혼 중매업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러나 최근 국제 결혼을 위해서 베트남을 찾고 있는 한국 남성들은 이런 결혼이 불법이란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국제 결혼 시장을 현지 취재했습니다. 베트남의 경제 중심지 호치민은 최근 아주 특별한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부감을 찾아 베트남으로 몰려드는 외국인 남성들로 국제 결혼 시장의 중심지로 급부상한 것입니다. 결혼을 앞둔 신랑 신부들이 야외 촬영지로 인기가 높다는 호치민의 한 공원. 이곳에서만 하루 30쌍 이상의 국제 결혼 커플이 탄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원에선 베트남 신부를 맞는 한국인 신랑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 분하고 지금 결혼을 하신 거잖아요. 예, 예. 그 이유가 있으세요? 저 보시다시피 저 키 조그맣죠. 뚱뚱하죠. 배 나왔죠. 뭐 몸매 이렇지 뭐 가진 거 없지. 거기다 뭐 애까지 뭐 둘이나 있지. 한국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중국도 가봤어요. 작년에 갔다 왔어요. 중국에? 예. 그 거기서도 못 걸르고 여기 왔는데 어땠길래 이번은 어떻게 넘어가고요. 넘어가야 되지.
중국,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필리핀에 이어 국제 결혼을 원하는 한국 남성들에게 새로운 시장으로 각광받고 있는 베트남. 그들이 천여만 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 베트남 여성들을 선택해 결혼하는 이유는 다양하다고 합니다. 이쪽 베트남 사람들은 3대가 같이 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부모 공양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고 또 매우 순종적이었어요. 또 원순하고. 나이가 50대신 분들이 20살, 25살에서 천여하고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싶어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몇십억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한국에서 쉽게 합니다. 그렇지만은 돈이 일반인들이 돈이 없는 상태에서 20살, 25살짜리하고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제작진은 호치민 시내에서 맞선 현장에 어렵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에선 결혼 중매업 자체가 불법이라고 합니다. 더구나 베트남 당국이 최근 단속을 강화하면서 업체들은 점조직으로 숨어들었고 자연 맞선도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네, 할머니. 할머니? 네. 아이고. 베트남 여성들과의 맞선 현장은 특이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남성 한 명당 맞선 상대는 수십 명. 되다? 된다? 안 되다? 보통 기본이 30명, 50명. 보통 그 한국 남자분들이 30명, 50명씩 거의 결정이 되고요. 좀 까다롭다 그러면 100명도 보시고. 한 번에 대여섯 명의 여성들과 맞선을 보는데 걸리는 시간은 고작 해야 5분. 더구나 맞선 장소엔 좋게 5~60명은 돼 보이는 아가씨들이 순식간에 몰려들어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그들은 분명 맞선이라고 부릅니다. 대다 대다. 그러나 선택권은 오직 한국 남성들에게만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에 아주 옛날에 저도 드라마를 봐서 알겠지만 옛날에 대감님들이 나이가 많아요. 부자예요. 시골에서 막 그 밥 3끼도 못 먹어요. 밥 한 끼도 못 먹어요. 그러면 그 딸을 쌀 두 가마만 주면 보냈어요. 시집 보냈어요. 처음으로 데리고 살았어요. 정식 둘 다니고. 그거하고 똑같아요. 1차 선택에서 통과된 아가씨들은 대기합니다. 그들이 지목된 이유는 대부분 외모 덕분입니다. 지금 미스터기만 이 아가씨 센다 된다 좋아요. 그래 아름다 예쁘다 예쁘다 기다려요. 이따가 이따가 단신 보다 다시 보는 거야? 다시 보는 거야? 단신 이들 중 누군가는 그들의 바람대로 선택되어 한국으로 시집 오게 될 것입니다. Con không biết mà, như chồng biết thương vợ thì thương bên mẹ vợ vậy đó. Yeah. Thì cũng cho tiền thì được giàu, còn không cho thì không được. 외국인과의 결혼만이 가난을 벗어날 유일한 탈출구라고 믿는 여성들. 선택받지 못한 이들은 잔뜩 상심한 표정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잠시 뒤 음식점 입구엔 다시 베트남 여성들을 실은 오토바이가 속속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수십 명의 아가씨들이 줄지어 맞선 장소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조금 전 한국 남성과 맞선을 봤던 여성들. 이번엔 대만 남성들과 선을 본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그들은 브로커의 관리 아래 인근 숙소에 머물며 대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가씨들이 얼굴이 좀 괜찮고 여러 가지 괜찮다면 빨리 결혼이
그 성사가 되는 거죠. 결정이 빨리 결정이 되는 거죠. 적어도 2주, 느리면 한 달. 1차로 선택된 여성들과의 2차 맞선 현장에선 좀 더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여성들의 신체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한번 만져보세요. 만져보세요. 이걸 뭘 알려 하시는지. 이거는 진짜 이 사람들이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가면서 순진하게 살았는지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 농사일을 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농사일 않고 시내에 살면서 외국 사람들을 상대로 거리가 뭐가 최고 좋은지 아십니까? 외국 사람 남자 상대로 호객행위 해가지고 성행위는 성행위를 하는 게 최고 수입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손도 깨끗하고 얼굴도 이쁘고. 손바닥 검사에 이어 이번엔 치아까지 들여다봅니다. 외모를 중시하는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맞선에선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선택된 여성은 2명. 그리고 그들은 특별한 검사를 위해서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이 순위로 선택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산부인과 병원을 바로 갑니다. 그래서 뭐 전염학은 뭐 오토바이 탄다든지 자전거 타면 뭐 파열이 되잖아요. 그것까지는 진단을 할 수 없고 애를 낳는 경험이 있는지 이 정도까지만 진단합니다. 반응은 남자들 다 좋아하죠. 이분들은 네. 그런 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뭐 전혀 불만 없습니다. 전혀 불만 없어요. 지난 2년 동안 국제 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시집 온 베트남 여성은 모두 700여 명. 베트남 여성들이 맞선 과정에서 어떤 요구도 마다 않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với người Hàn Quốc cũng nằm trong cái phạm trù là hôn nhân với người nước ngoài nói chung. 맞선을 보고 합방을 하고 결혼식을 올리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모두 5일. 가난한 베트남인들은 딸을 외국으로 시집 보내는 것을 큰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5박 6일간의 벼락치기 결혼을 하게 된 한국인 신랑. 그는 과연 베트남에서 원하던 신부를 구했을까요? 제가 살아남는 이유는 선을 뭐 한 뭐 3, 40년 본다는 거 인원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 현지에서 얘기하는 거 나는 이런 영화를 원하니까 그런 사람들 수배를 해놔라. 그래서 자기들이 그렇게 해놓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만 이렇게 추려서 이렇게 딱 보야지. 어? 무슨 뭐 나이 16살서부터 뭐 18살짜리 여기 그래서 이 여자가 좀 나이가 제일 많아요. 내가 24세야. 나 진짜 제가 지금 나이가 45인데 여자가 20 얘가 제일 많더라고. 그래서 내가 선택했어요. 진짜. 베트남 상류층의 피로연에서나 볼 수 있다는 무희까지 등장한 화려한 결혼식. 그날 밤 소위 백년 가약을 맺었다는 한국인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피로연은 밤 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지금 결혼하신 부인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건 뭐예요? 없어요. 알고 있는 거 사실. 전혀 없으세요? 나이는 알고. 나이 알고 뭐 어제 그 시해가지고 이제 엄마 아버지 되신다는 거 그냥 구체적으로 그냥 내가 물어봐서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자세히 얘기를 하나도 안 해줘요. 그런 것은 그것은 내가 물어봐서 내가 그 저 회화책 그 갖고 와서 이렇게 물어봐서 하는 거지 다른 건 얘기를 안 해줘요. 부인 같은 경우는 어떤 느낌 드셨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선택을 한 이유? 저 같은 경우는 눈을 많이 보거든요. 눈이 참 순순하게 되더라고요.
외모도 작고 그랬지만 눈이 시시해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부인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알고 지금 결혼하셨다고요? 자리는 전혀 없지. 그냥 외모만 있는 거지. 네, 이 결혼식을 올리는 그 순간까지 신부에 대해 아는 것은 고작 나이 정도라니 참 이것을 결혼이라고 불러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영백 PD,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제결혼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죠? 네, 국제결혼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필요성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국제결혼 방식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돈으로 신부를 사온다고 할 정도로 왜곡돼 있는 지금의 국제결혼 관행 때문에 여성들의 인권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습니다. 국제결혼을 둘러싸고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또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후죽순 생겨나는 중매업체들은 국제결혼을 꿈꾸는 남녀 모두에게 환상만 심어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국제결혼 알선 업체들에게 결혼은 그저 흥정의 대상일 뿐입니다. 한 업체에서는 89년생 14살 중국 동포 소녀를 신부감으로 내놓고 있는 정도입니다. 여성들을 보세요. 중국도 전문대 나온 사람들 있고. 근데 네. 뭐 89년생하고 이런 건 나 64년생인데 이런 거는 또 너무 그렇다 그죠? 그래 그쪽에서는 나이를 근데 선생님 이거를 예. 아셔야 돼. 초혼이시잖아. 예. 초혼이면은 나이가 많고 국제 결혼이라는 것은 그래요. 나이 칭하 안 봐요. 심지어 한번 실패할 경우 다음엔 공짜로 해줄 수도 있다는 호객도 서슴치 않습니다. 원하시는 거를 저한테 말씀을 하세요. 예를 들어 여성이 이제 가버렸다 그러면 한 번 더 결혼시켜달라고. 그 얘기했다더만. 국제 결혼에 실패한 남성들이 모임을 결성했습니다. 그들은 실패 원인을 업체의 횡포와 함께 스스로의 잘못된 인식에서 찾고 있었습니다. 내가 평생을 같이 할 반려자를 구하고 얘기를 하면서 정말 내 안으로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돈 내고 갔고 내가 여자를 찍었으니까 얘는 내 거야. 내가 가져올 수 있어.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그것도 또 깨지는 남자들의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게 결국은 폭력 사태도 불러일으키는 거고. 저는 두 번 이렇게 실패를 했어요. 국제결혼만.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문화적인 차이도 저는 생각도 못했고 또 상대 그 외국인 신부가 한국에 와서 그 겪는 그 스트레스라든가 적응하는데 얼마나 그 힘든 그 과정이 있는지 그것도 이해를 못했죠. 그 인터넷에 또한 보니까 현재의 국제결혼 방식이 가지는 근본적인 문제도 제기합니다. 시작부터가 잘못된다는 거예요. 여자는 한국에 와서 좀 더 부유하고 잘 살기 위해서 오는 건데 한국 남자들은 결혼하기 힘들어서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왔을 때 한국에서 시작부터가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필리핀 현지의 한 시민단체는 국제결혼이라는 이름으로 마지못해 한국에 오는 필리핀 여성들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여성들에게 코리안 드림의 허상을 알리고 피해자를 치유하고 있는 필리핀 시민단체 우가트는 이런 국제결혼을 매매운이나 다름없다고 이야기합니다. Because the rights of the person is being exploited. I mean, you didn't the person was not respected, no? The person was being fooled with that motivation, no? I mean, it's really wrong. Very, very morally wrong. Do you allow that to your women in Korea? Will you allow that? So for us, we don't also. But there are so many people who are fooling them, taking advantage of our women. 현재 전국에 산재해 있는 외국인 센터의 쉼터에는 남편의 폭력, 학대를 이기지 못한 국제결혼 피해 여성들이 적지 않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방 한 여성 단체에서는 국제 결혼을 한 외국인 여성 중 35%가 가정 폭력에 시달린다는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돈 때문에 한국에 온 외국인 신부들이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자기들이 마음대로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또 하나의 지배자가 되는 거예요. 이 힘없는 이 여성들에게. 아무런 보호막과 방패막이 없는 여성을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제 그 심리가 깔려 있기 때문에. 한국 남자와 결혼한 외국인 여성은 2년이 지나면 남편의 동의를 얻어 한국 국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성은 5년을 살았지만 국적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지난 7월. 예. 7월 달에. 한 8달 정도 됐네요. 중간에 들어가. 왜 나오셨어요? 문제니까 많이 있어요. 근데 너무 힘들었어. 내가 나갔어요. 남편의 폭력을 이기지 못해 두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왔지만 그녀는 이혼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혼을 하면 한국 국적이 없는 그녀는 불법 체류자 처지가 되어 아이들도 키울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배가 못 뵌 거, 남산 뵌 거, 못 뵌 거. 괜찮네? 병원에 언제 간다고? 4월 달에? 4월 며칠 날? 집을 나온 이 외국인 여성들은 경제적으로 힘들 뿐만 아니라 신분상으로도 아주 불안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첫째가 신분상에 지금 불확실성이고 그다음 자기 직장을 구하는 문제에서 아직 고용에 대한 지금 개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직장 문제도 많이 어렵고 지금 또 타가시설이나 그런 부분에 관한 것도 아직 그 내국인에 비해서 그런 복지가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난해 국제결혼은 17,000여 건, 여성들의 신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국적법이 개정돼야 된다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2년이 지나도 남자의 동의가 없이는 국적법을 취득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남자들은 그걸 믿기로 해서요. 굉장히 그 여성을 괴롭힙니다. 내가 다음에 살아도 뭐 안 해준다 어쩐다 하는 걸 뭐 굉장히 강조하고 이렇게 됨으로써 여성은 정말 일방적으로 인권 침해를 당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응? 유치원 갔다 왔어? 응? 유치원 갔다 왔어? 응. 어디 갔다 왔어? 저소득 국가의 여성이 국제결혼을 선택한 순간 이 가난한 신부들에게 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치였습니다. 여보세요. 소득 수준이 낮은 나라를 헤집고 다니며 마치 신부를 사오는 것과 다름없는 지금의 국제결혼 관행이 사라지기까지 얼마나 더 많은 가난한 아시아 여성들이 눈물을 흘려야 할지 의문입니다. You don't want to come back to Korea? Of course, no, because I want to live here in Korea. How about my baby, the future of my baby? Philippines, 일 없어요. 조금만 어려워요. 우리 가족 변하다 아니에요. 조금만. 그냥 we can eat three times a day, but you no work. 어떻게? Did you buy me? Did you? He said no. But my thinking that they both me. That's why they can do whatever they want. He want. Yeah. So what would you like to tell? Watch out. Joshimi. be careful. And think millions of times. Yes. Because it's not easy to adjust. 한국에 시집 온 지 다섯 달째 베트남에서 온 타올리는 하루 종일 혼자 집안에 있습니다. 말도 안 통하는 낯선 곳에서 길이라도 잃을까 외출은 엄두도 못 낸다고 합니다. 국제결혼 알선 업체를 통해 베트남에 갔던 36살 정호 씨는 첫눈에 20살 신부 타올리에게 반했다고 합니다. 강정호 씨가 베트남 여성을 신부로 맡게 된 데는
순종적이고 부모님을 모시는데 거부감이 없을 것 같아서였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한국에서 인연이 닿는 분이 있었으면 했겠죠. 근데 이제 뭐 마침 인연도 잘 안 닿고 그러던 차에 또 물론 이건 차선책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제가 그 마음에 드는 이상형을 또 고를 수 있다는 게 또 이게 메리트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은 가족들도 또 베트남 신부도 서로에게 적응해 가려는 단계인 듯합니다. 빨리 배워가지고 좀 집에 일이라도 좀 내 신경 안 쓰게 좀 따르르 해줬으면 싶은 그런 마음이죠. 말을 못해도 또 이렇게 뭐 잘할 수 있는 일도 있을 것 같은데. 잘할 수 있는 일? 글쎄 현재로 봐서는 글쎄 뭐 썩 잘하는 건 별로 없고 하여튼 그래도 밉지는 않아요. 그러나 타올리도 또 남편도 결혼한 지 다섯 달이 지나도록 서로 의사소통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글쎄요, 당신은 건강하십니까? 지호띠 한국띠 꼬꼬꼬 꼬꼬 어렵다구나. 아 왔어? 가자. 가난하게 자란 타올린이 그나마 한국에 시집 와서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사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남편. 그러나? 한국말 빨리 배워가지고 너희 이렇게 같이 얘기하고 함께 아직 꿈냐? 함께? 네. 함께 꿈냐? 함께 너희 얘기도 하고 응? 더 좋지 않아 그러면? 재미있다. 여콩 하이. 응? 여콩 하이 아니면 하이 투비 재미없다? 아 재미없어. 나름대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이 부부는 국제결혼 자체가 가진 문제들을 사회가 함께 해결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보석 같은 베트남 신부, 이제 행복의 시작입니다. 한 국제결혼 중매업체의 홍보용 문구입니다. 그 말처럼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매매혼, 물론 안 하는 게 최선이겠지만 하고 싶어도 결혼할 수 없는 한국 남성들, 또 그들과 맺어져서라도 삶의 희망을 찾고자 하는 외국 여성들. 그들의 결합이 현실일 수밖에 없다면 그들의 인권도 이제는 우리 사회가 챙겨 마땅한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사라고 그저 알선 업체에게 맡기고 정부는 나 몰라라 할 일이 아니라 필요한 제도적 배려와 장치, 서둘러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칩니다.